서울과 도쿄로 있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오는 25일부터 매일 운항될 예정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운항 증편은 지난달 29일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국, 일본 정부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 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운항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. 국토부는 한일 간 국제선 운항 확대를 위해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향후 운항 횟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.